슈렌, 아바마마께서 독에 당하셨소. 형님이 그 누명을 쓰셨고. 왕자, 예. 아바마마께서 무슨 독에 당하셨는지 알고 싶소. 그런 일이라면 내 의원도 있고 저희 아버지도 있는데 왜 제게? 아무도 아바마마께서 일어나시는 걸 바라지 않소. 낭자의 부친도 형님과의 일 때문인지 내가 세자가 되기를 원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고, 다른 내 의원들도 권래 이런저런 사정들 때문에 몸을 사리고 있는 형편이요. 낭자, 도와주시오. 아바마마만 생각하면 하루하루 피가 마르오. 송구하우나, 저는 의원도 아니고 제 능력밖에 일인데 쉽습니다. 웬만한 의원들보다 뛰어나다고 형님께 들었소. 그저 상처가 덧나지 않게 봐드렸을 뿐입니다. 결코 가벼운 상처가 아니었소. 형님도 낭자가 아니었다면 죽을 수도 있었다고 했고, 나도 같은 생각이오. 말씀은 감사하나 제가 아는 우술은 그저 아비가닉을 어깨너머로 보고 배운 것이라. 독에 대해선 전혀 아는 것이 없소. 아비가 다루는 독 몇 가지에 대해서는 조금 배웠습니다만, 그 몇 가지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 않겠소. 하우나, 형님이 문경에서 추포당해 지금 압송되는 중이요. 아바마마께서 깨어나셔야 형님이 살 수 있소. 아바마마께서 일어나시면 형님도 누명을 벗게 되고, 형님이 누명을 벗고 세자로 복귀하게 되면 낭자도. 나와 혼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오.